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투칙성의 절대양생 시작하겠습니다. MC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지만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투칙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요, 19차 공산당 당대회 폐막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호조, 금융주와 부동산주의 강세, 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0.22% 오른 3,388.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 제19차 당대회 폐막으로 중국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0.74% 하락한 11,405.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뉴욕 증시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 시간이 왔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제는 좀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전날 밤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올랐고,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죠. 뭐, 3M이랑 캐러필터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한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글로벌 시황 먼저 좀 짚어드리는데요.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뭐 뉴스 이벤트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호조, 기업들이 실적 호조의 힘이로 최고가를 뭐 갈아치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S&P라든지 나스닥도 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실상은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또 차트상에서 나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일단 지금 어닝 시즌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실적 호조가 뭐고 밸류에이션의 우려를 압도하고 있다. 좀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상방세, 기업 실적의 호조가 시장의 상방세를 계속 이끌어줄 거다라고 하면서 뭐 최고가를 갱신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하락세, 매도세로 보입니다. 매도세로 보이고요. 움직임 자체가 물론 메인장 이후에는 좀 상승 움직임으로 좀 나온 모습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이 위에서 때려 맞았고, 그리고 밑에 전에 지금 30분 봉으로 저 60분 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에 있었던 그 10월 첫 주에 저희는 그 휴일이었죠. 휴일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가격을 다지고 나왔습니다. 다지고 나와서 그 이후에 상방 움직임, 이때가 매수 추세가 잘 나오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10월 19일이었죠. 갑자기 하방세 타면서 기술주, 아마존이라든지 뭐 대형주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하락세로 나오면서 나스닥도 매도로 나왔지만 이내 회복도 그 다음 날에 좀 나왔고요. 이때는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날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반면에 나스닥은 좀 늦게 회복을 한 모습인데 이전에 있었던 이 다지는 이 가격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왔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장에서 저점을 부딪히면서 하방세로 나왔지만 밑에 있는 밑에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현재 좀 양봉으로 메인저한테 올라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밑에 지금 여기 이전에 있었던 다졌던 구간이 벗어나면은 매도로 오히려 하방 추세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그때는 계속 물론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뉴스 이벤트를 너무 참고를 하지 마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오늘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대 구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장에서 메인장 이후에 나스닥이 상방 추세 나왔다가 다시 또 좀 전고점 저항받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초가는 살짝 아래로 잡히지 않을까. 어제 종가 28300에서 마무리를 졌는데 아마도 시초가 조금 아래로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항생 시초가가 좀 낮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또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증시 강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짧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유가가요, 지금, 최고치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쵸? 네.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로 현재 미뤄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뉴스 이벤트로는 뭐 6개월 유가가 6개월 내에 최고가로 올랐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원유 수급 균형에 대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중동의 좀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뭐 공급량이 떨어질 걸 우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API 그 지표 있었죠. 새벽 5시 반에 있었는데 그렇게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은 좀 많이 위아래로 쳐대면서 어쨌든 간에 상방 움직임으로 좀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5시 반 움직임인데 위아래로 많이 쳐댔지만 결국에는 매도로 움직임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주가 운용 재고가 오늘 야간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API 움직임도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중동 그리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란도 요즘에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뉴스 이벤트도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를 하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시장의 대응은 지표를 발표가 된 다음에 그 결과치를 보고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면서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달러 쪽에서 새벽 3시에 어떤 이벤트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새벽 4시에 갑자기 좀 변동성을 줬었죠. 그렇죠? 네. 오늘 새벽장 말고 어제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좀 골드의 자체적인 하방세도 여기서 이어지면서 달러는 위에서 눌러주고 그리고 골드 자체적인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추세가 좀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있나요? 이전에서 네?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자, 제가 유로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간에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와 가장 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내
처음에 18일이죠. 18일 날 달러 약세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밀어지고 있는 모습, 밀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네. 달러 약세로 유로를 밀어주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달러 강세로 하방세로 나왔고 현재 방향성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장이죠. 이게 어제 장인데 이만큼 어제 장인데 어제 장에서는 매도 흐름에서 이어지지 않고 좀 반등받으면서 여기 부딪혔던 제가 좀 저항대를 그어드릴게요. 천천히 여기가 움직였네요. 네. 예, 여기 흰색이 저항대인데 여기에서 이전에서 달러 약세가 출발하는 유로 강세의 움직임이 나온 이 시작된 구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전저점이죠. 전저점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제장에서 방향성이 위아래로 방향성이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안 나오고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도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어제 유로는 대응을 안 했어요. 해외선물 시장 때 유로 대응 안 했고요. 이 움직임에서 지금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합세로 마무리가 졌다고 뉴스 이벤트는 현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합세로 마무리됐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제 저희가 아쉽게도 항셍 제대로, 대응을 해서 청산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자, 항셍이 처음에 매도 진입 2,228에 진입을 하셔서요. 리스크 관리 들어가서 20틱,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장에서 이제, 매매 복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정치는 뭐 전체적으로 뉴스 이벤트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참고만 하시고요. 네. 매번 말씀드리죠. 예, 뉴스 이벤트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잡고,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장에서 매매 복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항셍에서 오늘 첫 자리였죠. 첫 자리 282, 288에서 이전에서 항셍 시작이 되고 매도로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매도 추세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282 20라인 때까지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가 나오자 저는 조정받는 구간이죠. 여기와 여기는 지금 저항대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잡았어요. 282, 28에서 30전에서 매도로 잡았고요. 이전에 매도로 움직이 나와서 매도로 대응했는데 눌리는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했는데 초반에 살짝 움직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밑에 있는 282, 16라인 때 돌파를 못하고 반등받으면서 손절호가 건들면서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죠. 네. 이때 왜 매도로 보신 건가요? 어떻게 되죠? 네.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스크 관리 잘 들어가서 20틱으로 마무리돼서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더 큰 손실을 봤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 말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때는 매도로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예, 네, 이때 이제 왜 매도로 봤냐면은. 네. 30라인 때도 돌파를 하고 밑에 282-16라인 때 저항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짝 부딪혔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로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강한 매도 세력이 좀 붙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로 눌리는 자리에서 대응했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로 떨어졌지만 16라인 때를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반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제 첫 자리는 좀 아쉽게 손실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자리에서 이번에는 매수로 들어갔어요. 네. 자, 밑에 저항대는 똑같습니다. 28230과 28216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이전에서 네. 매도로 대응해서 반등 움직임 때문에 매수로 올라오는 반등 움직임 때문에 손실이 있었죠. 그래서 관망세를 가졌는데 30라인 때를 그때에서야 좀 돌파하면서 16라인 때를 다시 한번 또 돌파를 못하고 이전과 똑같이 지지 움직임 상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상방 움직임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겠다 생각해서 그 눌리는 자리 이전에 있었던 매도 대응과 똑같습니다. 눌리는 자리에서 30 눌리는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성공해서 들어가면서 손절호가 당연히 여기 전저점 이상으로 줬죠. 네. 손절호가는 이때 한 22개 정도 줬을 거예요. 그 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청산하면서 20틱 수익 거두면서 예, 찾아왔고요. 네, 이게 몇 시에 대응하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10시 한 방송 종료되고 나서 거의 바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쉽게 네. 방송 중에 못 전해드렸지만 방송 직후에 이렇게 다시 매수 진입을 하셔서 20틱에 또 수익을 거두셨네요. 그 다음 또 대응을 하셨나요? 예, 그 다음 대응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전에, 자, 항생 시초가 잡혔죠? 제가 네. 예상한 대로 오늘 장의 항생 시초가 28256에서 어제 종가에 비교해서 좀 아래로 역시 잡혔습니다. 그쵸? 네. 자, 일단은 저항 때 항상 항생은 시초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28253에 오늘 장에 대해서 시초가를 잡아두고요. 나머지 매매 복귀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을 한 번 더 대응했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11시 한 26분쯤에, 20분쯤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나와서, 진입을 했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눌림받는 자리에서 7위까지 과감하게 기다리면서 7위에서 정확하게, 수익 거두면서, 23틱 수익 거두면서, 어제 주간장 23틱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네. 역시나 수익으로 마감하셨네요. 네, 결국에는 네. 주간 리딩에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네. 그 다음에 야간장에서 딱 두 번 대응했습니다. 야간장 딱 두 번 대응했는데, 항상 시초가, 오늘 시초가 잡히고 방향성 조금 더 관망세 가지면서 야간장 매행 복귀 제가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네. 골드는 일단은 달러 강세로 하방세로 나왔고, 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유로와 골드를 비교하면서 한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하는데 네. 어제는 유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부합세 방향도 안 나고 위아래로 많이 쳐대는 장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고요. 골드로 대응을 했습니다. 골드는 어제 변동성 잘 나왔는데 이후에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8.6에서 갑자기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와서 눌림받는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손절호가는 여기 저항대 이상으로 줬습니다. 이 상태로 줘서 한 15개나 16개 정도 줬을 거예요. 네. 그 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결국에는 청산절이 전부 다 11개 정도 수익 금액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기다리면서 나스닥 어제 갑자기 메인장 시작하면서 매도수로 굉장히 강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크게 하방 추세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있었을까요? 매도 일단은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는 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압박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후에 하락세로 나오면서 밑에 있는 중요한 게 매도 흐름이 중요하죠. 매도 흐름이 나와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반등받는 자리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 자리에서 저항이 바로 지지 역할이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바뀌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매도로 진입하면서 바로 건드리고 지지받고 떨어졌죠. 그러네요. 20틱 수익 거두면서 네. 어제 플러스 54틱으로 수익 마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둘 다 수익 마감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생은 저희가 방송 중에 리스크 관리 들어섰지만 바로 직후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수익으로 마감을 하셔서요. 항생 세 번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23틱으로 또 마감을 하셨고요. 골드와 나스닥에서도 또 야간장 대응을 하셔서 각각 수익을 거두셔서 어제는 총 합해서 54틱이라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수익으로 마감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저희가 또 쉽게 워낙 숙련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방송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야간장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좋은 그 수익으로 계속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도 한 또 같이 방송을 하면서도 참 기쁜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계속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하신다면서요? 네, 오늘 이번 주 처음이죠. 네. 이번 주 처음인데 현재 그 서울경제TV, 센TV죠. 서울경제TV 그 전문가 방송에서 오늘 무료 방송으로 방송을 현재 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오전장에서는 항생, 국내 선물을 하면서 항생도 같이 보고, 네. 그리고 야간장에서는 크루드 오일이라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누적 수익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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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39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항생 선물 거래에 비해서 유로나 달러 매매 난이도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대표님? 난이도요? 네. 난이도. 난이도. 자, 항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보다 네.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오히려 유로나 항생을 제외한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항생의 움직임이 빨라요. 그래서 막 빠른 결과가 나오는데 오히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움직임이 좀 천천히 나올 수 있는 항생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느린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개인 성향 차이라서 난이도까지는 말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생이나 크루드 오일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하는 저항대에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돌파 안 하면은 대응 안 하고요. 그렇죠? 네.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 잡아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올라오면서 체결이 됩니다. 모든 종목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쉽고 이렇게 판단하기에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쵸. 흐름이 확실히 나오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뭐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사람 성격 차이가 있는데, 근데 또 사람 성격으로도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시장은 일단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일단 뇌동 매매라든지 시장에 대한 원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맨 처음에 대응을 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시장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리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보다는 매매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면서요. 또 여건문 대표가 야간장까지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초가를 잡아봤죠. 관망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자, 일단은 항생 시초가 28253으로 잡았고요.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22분 다돼가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매도로 움직이 나오면서 지금 살짝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항생은 대략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상해지수 움직임 나온 다음에 항생이 움직임이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굳이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적으로 주간 리딩에서 제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진입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11시 반이나 12시 안에는 세 번 정도 적게는 두 번 정도 진입을 하니까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기다리는 매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항상 잘 기다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 대응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변동폭이 큰 시간대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저희 방송 중에 한번 이상은 꼭 대응을 하고 또 거의 직후에도 그 대응 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흐름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까요? 일단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항생 같은 경우는 10시 25분에 30분 사이에서 방향성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당연히 내일장 뉴욕장 열린 밤 10시 반 이후에 흐름을 보는 게 좋고요. 그전에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 위로 움직임 잘 나오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을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움직임이 좀 이쁘장하게 매수 추세면은 정말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전저점에 대해서 돌파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주면서 올라가야지 그 움직임에 대한 신뢰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메인장 이후에, 메인장 전에도 저녁 9시 이후에 위아래로 계속 쳐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로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제 골드 움직임 잘 나서 골드 대행해서 수익 청산했고요. 나스닥 메인장 이후에 나스닥 대응하면서 수익 청산하면서 어제 수익 마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 기다리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흐름을 예상하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때 나왔을 때 잠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와 비교해서 수익 청산을 잡아두면은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게 누적으로 쌓이면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그 쌓여가는 수익금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시면은 계약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할 때 후회 없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다리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대응 자리에서 청산을 해서 계약수를 늘려서 좀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지금 시초가를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국내 선물 상황도 좀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상황은 어떤가요? 자, 항생 지금 시초가에서 네.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항생 관망세 좀 가지면서 국내 선물 좀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에서 시작하고 나서 매도로 움직이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갑자기 하락세에 대해서 다 회복을 하고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지금 현재 매도로 움직임 나왔고요. 만약에 329, 30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운동으로 나오면은 320, 30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선물은 하방세로 나오고 있다. 이 움직임이 항생에 대해서 항생 지금 초반 하방세에 대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방세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그거는 국내 선물과 항생 같이 보면서 상관관계 오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상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출발 소식이 들려오네요. 0.10% 하락한 3,384.86포인트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항생지수도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나요? 네, 자, 네. 상해지수가 이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움직임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더라도요, 항생이란 종목이 흐름이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 흐름을 기다리는데, 일단 시초가 28253에 잡아뒀고요. 그 밑에 있는 저항대는 제가 28210에 잡아뒀는데, 지금 그 점에서 한번 부딪힌 구간이 있죠. 네. 여기에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보조선으로 일단은 이 저항대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와봐야지 압니다. 일단은 그어두고요.
그거 두고 시장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시작한 움직임에서 제가 수직선을 그어두고 오늘장에 대해서만 추세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네,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죠. 네, 관망세 가지기로 했습니다. 28,210의 저항선을 잡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항셍 지수는 소폭 상승을 출발을 했네요. 0.30% 오른 28,238.8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 나왔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나 항셍 지수 모두 나와서요. 흐름이 확실히 보일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28,000 210의 저항선을 그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지금 28225에서 지금 어제 시초가에서 하방에서 나오면서 일단 한번 부딪힌 30틱으로 보면은 뭐 거의 한두번 부딪히고 부딪히는 구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일부러 그어놨고요. 네. 이 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부딪히는 구간이 나와야지, 아니면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이 저항대가 바로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선으로 좀 그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초가 28253에서 정확하게 물리면서 방향성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초가를 중심으로 크게 뚫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30분 이후에 많이 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선물 상황과 홍콩 상황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야간장도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항셍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간 리딩에서 저는 네. 이제 널리 알고 싶었어요. 국내 선물,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다 보니까 해외 선물이, 정말 흐름이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좀 좋은 수익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내 선물 위주로, 선물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위주로 많이들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국내 선물과 동일하게 그낮 시간대 거래할 수 있는 해외 선물이 바로 항셍입니다. 그리고 항셍으로 제가 실계좌에서 대회에서 제가 1위로 수상을 했죠. 누적 수익으로 1위로 제가 수상을 했는데, 네. 다른 해외 선물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속 누적 수익, 연승이죠, 연승. 연승으로 제가 3위로 입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론 해외 선물도 같이 대응하지만은 낮 시간대 거래를 할수 있는 항셍, 그리고 제가 1위를 수상한 항셍이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널리 알리고 싶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제가 좀낮 시간대 이렇게 항셍으로 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야간장을 이용해서 많이 하실 텐데요. 항셍의 정말 큰 장점이 낮에 주식을 보시면서 뭐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국내 선물과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서울경제TV에서 했던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항셍 매매 1위를 하시고 누적 수익도 해외 선물 3위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믿음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기회, 실시간 리딩 중계를 할때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슬슬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시초가 살짝 뚫렸고요. 예. 시초가가 뚫렸군요. 네. 자, 28,256에서 시초가가 뚫렸습니다. 저희가 저항선은 28,210으로 잡고 있고요.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초가가 뚫리면서 지금 살짝 매수 추세로 보이거든요. 상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아직까지는, 자, 항셍 전제 움직임이요. 네. 항셍 현재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매수로 좀 밀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아직까지 뭐, 밑에 라인 때 있죠. 28225 라인 때를 돌파 못하고 바로 회복하면서 현재 상방향으로 움직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려오자마자 바로 회복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이라서, 참고를 하지 마시고요. 시초가에서 결국엔 계속 물려있는 상태에서 돌파하면서 상방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로 봐야 되고요. 매수 추세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매수로 봐야 되고, 좀더 눌림 맞는 자리 28250에서요. 네. 28250까지 떨어지면 오늘 첫 자리, 손절틱 20개 잡고 매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8,250으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시초가에서 조금 아래인 28,250으로 잡아서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더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밑에서 이제 시초가 근처에서 조정받으면은 거기서 지지받으면서 매수로 움직임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보고요. 네. 시초가에서 이제 조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밑에서 50에서 잡았고요. 28250까지 떨어지면서 조정받으면은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손절호가가 이렇게 50에서 들어가면 20개지면 50이죠. 아, 30이죠. 네. 그렇죠? 20개 정도면은 28230까지 버틸 수 있는 구간인데, 전저점까지 딱 버틸 수 있는 구간을 구간 50에서 들어가면은 30까지 전저점에서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0까지 기다리면서 체결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네요. 네, 지금. 흐름이 크게 봤을 경우에 뭐 30틱으로 봤을 경우는 또 흐름이 천천히 움직이지만 또 3분봉, 5분봉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 추세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28,250에서 매수로 대응하니까요. 자, 차트가 지금 선이 28,250에 닿고 있는지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눌림 받아야 돼요. 눌림 네. 받아야지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90 라인 때마저도 돌파하면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제 예상에는 지금 매수 움직임이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50까지 좀 오래 좀 홀딩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저항대를 일단 좀 그어두면은. 네, 저항대를 저희가 28,290까지 올라가면 다시 대응 자리 잡아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8,250에서 매수 대응을 홀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90과 95 사이에 위에 있는 저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어두고 여기서 정말 때려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돌파하면은 90 라인 때와 95 라인 때 돌파하면서 양봉 나오면은 현재 50에서 진입한 자리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그 전에서 좀 눌림 받아야지 50에서 체결이 좋고요. 50에서 시글링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호가를 20개 주기 때문에 28230까지 버티기 때문에 50 라인대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거 괜찮은 진입 라인이거든요. 네.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리죠. 그렇죠. 저희는 좀 기다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더 관망세를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천천히 움직이네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 제가 매번 진입을 할때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눌리는 자리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복귀로도 말씀드렸는데 올라왔을 때자 눌리는 자리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서 저항대가 바로 지지 역할을 할걸 예상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전에 있었던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합니다. 네. 만약에 28250에서 눌림 받지 않고 90라인대 돌파해 버리면은 저희 진입했다가 취소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마음껏 어차피 진입하셔도 됩니다. 예, 네. 진입했다, 취소했다, 진입했다, 취소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리스크 관리면 리스크 관리하고 수익 만들 구간은 수익 만들고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진입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누적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 못했지라고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확실한 자리가 있을 때 원칙 매매를 준수하면서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대표님이 또 이렇게 잘 좋은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무료 방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북두칠성 전문가 무료 방송을 클릭하시면요. 대응 전략, 전략과 노하우를 확실히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항셍 차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눌림받으면서 시초가 근처 내려왔거든요. 자, 네. 이탈이 55로 잡아도 좋았는데 50으로 잡은 이유는 단순히 손절호가 때문입니다. 손절호가 이탈이 30까지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0 체결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1차 청산은 이파리 70으로 똑같이 리스크 관리와 똑같이 20팁 잡아주시고요. 네. 2차 청산은 이파리 88까지 보면서 남은 계약수 홀딩하도록 하죠.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5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서 전고점 8위 라인 때 돌파하면은 저희가 제가 원했던 그 움직임이 이전에서 50 라인 이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인 걸로 판단하고 예,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8,250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매수 대응을 하셔서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셔서 28,230의 리스크 관리 들어서시고 만약에 이제 저희 예상대로 매수가 된다면 1차 청산 자리는 28,270으로 잡으셨고요. 2차 청산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8,288로 잡으셨습니다. 자, 28,250 매수 대응 체결이 될지 차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죠. 1차 청산과 2차 청산은 뭐냐면요.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비례해서 좀 안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1차 청산이라 보시면 되고. 자, 방금 체결됐고요. 네, 체결됐습니다. 자, 50 체결됐고요. 손절호가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 움직임 빠른데 30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봅니다. 네. 1차 청산은 28270이고요. 2차 청산은 28288로 잡아주고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을 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빨리 움직이네요. 네. 이럴 때 되게 또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첫 자리가 불안불안해요. 그렇죠? 네. 첫 자리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첫 자리 내주고 나서 계속 수익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오늘도 그 징크스가 이어질지 좀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손절호가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는 유달리 더 그런 것 같네요. 첫 자리가 약간 좀 리스크 관리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늦었을 테니까요. 네. 예, 떨어지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홀딩하면서 버티고요. 떨어지면 네. 내주고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지면 내주고요.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되니까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첫 자리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네요. 네. 스무틱 리스크 관리. 못 버티네. 네. 네. 너무 확 바뀌네요. 그죠? 예. 요즘 이상하게 첫 자리에서 손실 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익 나면서 수익으로 또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쵸? 네. 28,230에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살짝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네요. 아쉽게도. 원래 이제 제가 항상 처음 대응할 때 승률이 좀 좋은데, 이번 네. 주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조금 주춤하고, 일단 첫 자리에서 일단 시초가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봤는데 이내 하방세로 나오면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방향성은 일단 현재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리스크 관리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리스크 관리 만약에 당하면은 과감하게 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진입 자리를 다시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대처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네. 첫 자리 리스크 관리 월요일도 당했고 화요일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 주 현재 73틱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내가 매매하는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면은 손실 나더라도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엔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칙 매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확실히 저희 손절호가 20틱에서 25틱으로 항상 잡잖아요. 그 안에서 리스크가 들어가면 확실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이 좋은 만큼 변동폭이 큰 만큼 또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방송 중에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자리가 또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갔지만 또 바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안타까워 하시지 마시고 다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매번 이러실 때마다 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네, 저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 위축되지 않고요.
절대 위축되지 말고 또 흐름이 나와요. 그렇죠. 또 흐름 나오고 네. 방향성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20틱 정도는 찾아올 수 있는 리스크 관리예요. 그리고 이전에 월요일 화요일에서 플러스 73틱이죠. 네. 지금 한번 손실 났다고 해서 손실 금액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주마다 일주일마다 누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데 지금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완전 패배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그 다음 진입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첫 번째 내준 자리를 좀 회복을 하는 선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멘탈 관리를 확실히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 대응 자리는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대응 자리가 나타나면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누적 수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뭐 모의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을 때 매일매일 하실 거면은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본인의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확실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일단 황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런 장에서 지금 시초가에서 계속 위아래로 쳐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쉽게 예상하면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망세를 좀 가지고요. 오늘 딱 두 번만 대응해도 괜찮으니까 조바심 가지지 말고 해외선물 야간장에서 또 찾아오면 되죠. 그렇죠. 네. 흐름이 좀 잘 나올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번 주는 항상 움직임이 안 나와요. 어제 오후 시간에 매도 오름 한번 나왔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초반장에서 위아래로 분봉만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때 흐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다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리스크 관리까지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진입했던 그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네. 움직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누적으로 쌓여가는 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수익 창출 누적으로 해서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5회차 이제는 6회차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주가 1회차거든요. 1회차씩 6주에 도전해서 계속해서 100틱이 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저희가 좋은 성과 보이고 있다는 거 잘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자, 오후 전략은요. 네. 마찬가지로 자, 일단 첫 달이 손실 났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20틱 손실 났었는데 자, 내일 방송할 때 분명히 수익으로 또 매매 복귀를 할 겁니다. 네.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네. 큰 손실 안 있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항생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많이 위아래로 쳐내고 있어요. 시초가 28253인데 밑에 만약에 28225라인 때 전저점이죠. 여기 돌파하고 하방세 나오면은 분명하게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28253에서 계속 물려있으면서 결국에는 강하게 매수 추세 나오면서 28290라인 때까지 돌파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로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28,225에서 하방 추세를 간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28,290을 뚫는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거 맞으시죠? 네. 네. 오후장 전략도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일 정말 좋은 또 수익을 봤다는 빨간 플러스 표시를 기대하면서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여건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야, 오늘 내일 그리고 무방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끝까지 무료 방송에 대해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북두칠성 절대양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무료방송 시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